안녕하세요. 노문카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류관리사 시험을 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3년 제27회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토요일에 하계중학교에서 제가 물류관리사 시험을 봤습니다. 원래는 한두달 정도 준비하고 시험을 치려고 예상했는데, 정말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2주 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막상 시작했는데, 아이고, 시작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공부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2주 전에 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두번 있고 주중에는 퇴근 후에 한 두세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시간 정도, 60시간 정도 했을까요? 그 정도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과목이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 관련 법규 이렇게 다섯 과목인데 딱 책을 받아 보니까 물류 관련 법규 낙지하면 안 되겠다. 아, 이 합격 기준이 한 과목 40점 이하 낙제가 되면 안 되고 전 과목 평균 60점입니다. 과목당 40문제니까 4, 5, 20, 200문제가 나오는데 60%니까 120문제를 맞춰야 되고 한 과목에서 16개까지, 그러니까 15개 이하를 맞추면 불합격입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물류 관련 법규는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낙제를 맞으면 안 되겠다는 자세로 가장 많은 시간을 물류 관련 법규에 준비했고, 그 다음에 국제물류로는 뭐 제가 그쪽이 전문이니까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요즘은 그 가답안이 나오더라고요. 가답안을 보니까 가까스로 겨우 낙제를 면하고, 또 평균 60점 겨우 넘어서 합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또 이의제기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 하역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자가 내린다. 이런 뭐 상차 하차 하차할 때의 하가 아니고 짐을 뜻하는 짐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역 그러면 물건을 싣고 내리고 물건을 하여튼 핸들링하는 이걸 하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보면은 쉬핑 리퀘스트, 부킹 노트, 쉬핑 오더, 어라이벌 노티스, 딜리버리 오더, 맨즈 리시트. 이 중에서 보니까 디귿만 하역과 관련된 겁니다. 쉬핑 오더가 뭐냐 그러면 선사에서 하역회사에다가 이 물건 실으시오 하는 거니까 D만 실제로 물건을 싣는데 관여하는 거니까 D만 맞는 건데 보기 중에서 D가 들어간 거 보니까 2번, 3번 기역 디귿하고 디귿 리얼이에요. 그러면 기역이 맞느냐 리얼이 맞느냐잖아요. 어라이벌 노티스, 이것은 화물이 도착했으니까 물건 찾아갈 준비하시오, 관련 서류 준비하시오, 면회하시오, 뭐 이런 얘기고, 기역은 쉬핑 리퀘스트, 하주가 선사에 부킹하고 난 다음에 선적 요청하는 서류죠. 이 쉬핑 리퀘스트대로 비해를 발행합니다. 둘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기역 쉬핑 리퀘스트가 그나마 하역에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2번을 찍었는데 정답이 4번이더라고요.
arrival notice 하고 delivery order. 이거는 물건 도착했다고 알려주는 거고, delivery order는 운임 다 냈고 모든 서류 다 완료했으니까 찾아가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하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선사에서 수입자한테 물건 찾아가라고 통보하고 물건 왔다고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다. 왜냐? 하역은 물건 내리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은 D, shipping order밖에 없다. 그리고 그나마 비슷한 거는 메이츠 리시트다. 메이츠 리시트는 뭐 지금 거의 안 쓰는 서류인데 이거는 물건을 싣고 난 다음에 제1등 항해사가 물건 다 실었다라고 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실었다고 확인하는 거니까 그나마 이게 하역과 관계되는 건데 D급 비협이 보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고 제가 이의 제기했고요. 저의 이의 제기가 통할지 안 통할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